전화 안 했어. 전화 안 했잖아. 줄리아 전화를 계속 했잖아. 전화 안 했어. 전화를 한 50통 걸었는데 아빠도 안 받아도 아니야 나 잘했어. 전화를 한 50통 걸었는데 아빠도 안 했어. 저는 원래 기타 전공이었어요.
했었고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아빠가 클라리넷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클라리넷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재즈 클라리넷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온도 밴드라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좀 단독 콘서트 느낌이 나니까요. 있어요. 아, 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제목은 아름다운 봄이라는 노래예요.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어떻게 만났던 아가씨 이름이 아름이었었고 그때가 봄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대기만이 제물러도 너의 사랑이 되고 싶어 약간 좀 잘 안 됐어요 분위기랑 좀 썸을 타다가 한두 번 만나더니 이제 그분이 별로였는지 이제 그만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때 딱 이제 잡으려고 했던 노래가 이 아름다운 봄이라는 노래였어요 그걸 듣더니 그냥 카톡에서 숫자만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더니 거기서 아주 다른 분과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행 유튜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유명해지거나 하면은 아 블로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냥 조금만 유명해지면 한번 나중에 악수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플 달면 되니까 악플요? 그럼 저한테도 소연이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가 3월이었었고요 저희 23살 3월이었었고 바로 다음 달 4월에 또 다른 아가씨를 만났었어요 그분은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었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리바게트는 그 예쁜 유니폼이 있어요 빵모자의 스트라이프 티 긴 생머리에 분홍 입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죠 네, 그냥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것 같아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편지도 되게 독특하게 썼던 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그 오선지 악보에다가 적어가지고 빵집 아가씨 제목 적고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코드 적고 가사 적고 그걸 전해주면서 이거 당신 생각하면서 쓴 건데 듣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하려 했었죠 주말에 후딱 만든 다음에 월요일날 인천 시골 하러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고백해보는 거는 그때가 생전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월요일날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화요일날 2차 시도를 하러 찾아갔죠 주머니에 편지를 이렇게 딱 잡기까지 했는데 아, 또 거기서 얼음이 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다 신기 일전을 하고 수요일날 찾아갔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곡도 썼는데 어떻게 썼는데 편지라고 전해주자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날 갔어요 근데 알바생이 바뀌어있더라고요 멈출 수 없어요
어디선가 뭔가 들어봤을 법한 컨츄리 뽕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전화했었던 잘가요 안녕 내 사랑 그래도 보고 싶다면 연락줘 너 이제 그만 적당히 예뻐도 돼 너
떨어졌나요? 휴지가 사라졌나요? 아, 성식이 형 너는 나의 봄이다. 혹시 성식이 형이 다른 노래 안 될까요? 아,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아, 괜찮나요? 그러면 두 사람을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아, 네, 적당히 예쁘시길 바라고 두 사람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와, 원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아, 그렇군요. 또 뜻이 또 통했군요. 네. 그러면 성식이 형의 두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적 씨의 다행이다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다면 두 분께서는 커플? 아니.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매. 커플이에요. 아, 뭐가 진실이지? 커플이 맞으시면 이제 혼인을 하신다면 제가 무료로 축하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닌가요? 맞나요?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저는 이제 축가 알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수기도 하지만은 내가 결혼할 때는 내가 축가 안 부르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곡 하나 때문에 아 이거를 내가 신랑한테 입장에서 직장에서 부르면 좀 아쉽겠다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곡일 텐데 도니 해서웨이라는 70년대 전설적인 이제 소울 보컬리스트의 곡이에요. A Song for You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당신 앞에서만 노래를 부르네요. 오 나의 사랑, 오 러브로 보고 오 나의 사랑 뭐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혹여나 더 듣고 싶거나 이제 신곡이 나오신다면 또 한 곡하고 어쨌든간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불러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니 해서웨이의 Song for You 들려드릴게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은 버틀샷 와이퍼의 어울리는 재즈 발라드입니다.
다시 한번 클라비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가시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시고요.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9시 오는 김루코였습니다.
생각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